자, 이번 순위의 주인공은 이제 미국 10대들을 사로잡아서 말이죠. 자수성가 영앤리치가 됐습니다. 돈돈돈 돈의 맛 3위. 요즘 영앤리치가 사는 법. 영앤리치. 자, 이번 순위 아주 평범한 미국 10대 소녀가 자수성가 영앤리치가 된 이야기입니다. 17살에 말이죠. 미국 유명 쇼핑 앱에 자신의 의류 라인을 출시해서 대박을 냈고요. 18살에 뉴욕 패션 위크에 틴 행사를 주최하고 19살에 자신의 이름을 딴 커피 브랜드를 런칭. 20살에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 커피 매니아네. 야, 설탕을 많이 넣고. 설마 이분은 아니겠죠? 예? 그냥 평범하게 생기고 그냥 네. 너무 평범한 학생이잖아요. 패션이랑 그니까 2001년생 올해 만으로 말이죠 21살 된 이 소녀의 이름 바로 말이죠 엠마 챔버레인. 미국 말이죠 Z세대의 상징으로 꼽히는 말이죠 엠마는요 5년 전 말이죠 16살에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유명해졌는데 그녀의 영상은 사실 보시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춤추고 놀고 학교 갈 때 입는 옷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당시 유튜브에 유행하던 영상들은 대개 뭐 플렉스. 비싸고 고가고 뭐. 그래서 명품 휘갖고 뭐 플렉스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틈에서 사실 민낯의 부수수한 헤어스타일로 옆집에 사는 친구처럼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미국 10대들이 엄청난 공감을 하고 그래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이야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This is the coolest thing I've ever bought in my life. How much did I pay for this? $1. 아하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범한 집에서 찍고 근데 약간 매력이 있어. 네. 어머머. 엉뚱한 매력이 있어. 오! 얼굴이 여러 개야. 센스가 있어, 센스가 있어. 자,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또 다채롭고 친근한 매력으로 말이죠. 그녀 유튜브는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이죠. 10대들 자신과 비슷한 엠마의 모습에 열광하고 그녀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엠마는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인 거야. 자신의 영향력을 감지하고 자, 이때 쓱 해서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이제 만들어 파는 거지. 2만 원 넘는 말이죠. 머리끈 출시했는데 이게 29분 만에 매진이 되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자, 어쨌든 말이죠. 여기에 또 우리가 아까 이 친구 보니까 또 커피를 좋아했잖아. 그래서 영상에서 말이죠. 매일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자 팬들이 궁금했어요. 야, 그 엠마가 커피를 뭘 마시지? 네. 그 모습을 또 보면서 엠마는요, 18살에 말이죠. 자신의 이름을 딴 커피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Z세대를 대표하는 자수성가 영앤리치로 등극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엠마는요, 1100만이라는 놀라운 수의 구독자를 가지게 됐고요. 최근에 세계 최대 패션 자선 행사인 맷갈라까지 초대받아서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야!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이 친구도 옛날에 어떤 그 청순한 이런 거는 없어졌네. 이제 완전히 진짜 영앤리치가 됐네. 자, 어쨌든 말이죠. 자신의 매력 그리고 능력으로 영앤리치가 된 엠마. 지난 6월에 말이죠. LA 베버리 힐스에 위치한 55억이 넘는 주택을 구매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녀가 산 집은요. 1955년에 지어진 집으로 산 중턱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아, 좀 색깔 자체가 옛날 집. 그렇네요. 옛날에 어떤 거 약간 뭐랄까요? 벽돌집. 나무로 지은 산장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러네. 우리 아빠 좋아하실 것 같다. 근데 말이죠. 최근에 말이죠. 그녀가 인테리어를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내부를 공개했는데 이 때문에 또 한번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Hi, AD. I'm Emma Chamberlain, and welcome to my house. 아하, 아주 고풍스러운 거 살릴 거 살리면서 이렇게 세련되게. 옛날의 집이었구나. 왜 옛날 집도 좋은데. 와! 더 살렸구나. 저기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잘 살렸네. 네. 그러니까 명품들 모아놓은 그런 데 가면 저렇게 편집샵이라고. 아, 맞아요. 딱 살아있어요. 자, 저 둥근 소파는 말이죠. 신진 디자인의 작품인데 하나에 한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비싼 소파는 진짜 몇 억이야. 몇 억이요? 그래도 이제 약간 뭐랄까요. 21살에. 뭐 약간 좀 젊은 디자이너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그래서 3천만 원.
그리고 말이죠. 거실 벽에 가장 많이 보이는 저 그림. 저 그림 같으면 얼마 같아요? 그림. 저것도 뭐 신진 작가인가? 아니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사실 돈이 엄청. 그건 맞아요. 저 집 뭐 가격을 능가하거든. 저 집 전체 가격을. 아, 근데 굉장히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아하. 오, 맞아요. 아~ 네. 학교의 학생들 그림. 친구들이. 그 친구의 어떤 그 패턴을 아. 좀 여러분들이 좀 읽었군요. 네. 저 그림 말이죠. 사실 그 엠마의 아버지가 그린. 아~ 이제 선물 받은 건데 근데 와. 그림 덕분에 거실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힙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미국 사람들이 먼저 중요시하는 게 이제 그 다이닝 룸인데 엠마도 이 공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가구에만 1억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하는데 오, 그냥, 여기는 좀 바뀌었구나. 아, 근데 아기자기 해줬네. 힙하게 했네. 가장 눈에 띄는 다이닝 테이블은요. 한정판 테이블인데 주문 제작만 한다는 이 테이블 하나에 말이죠. 5,700만 원 뭐 돈을 좀 썼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엠마이센스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요. 바로 조명인데 클래식한 분위기의 다이닝 룸에 체인 모양의 독특한 샹들리에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야, 얘 정말 대단하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저 샹들리에도 4,200이 넘는 와. 고가라고 하네요. 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조명 있잖아요. 그냥 네. 보고 저의 리액션은 똑같았을 거예요. 아내하고 갔다면 오빠 이거 이쁘지 않아? 이게 얼마인데? 4,200. 이게? 이게? 이래서 안 샀어. 근데 내가 봤을 땐 비싸긴 한데 그래도 진짜 센스 있게. 네, 네. 감각적이다. 아, 근데 21살에 저 사람. 대단하죠. 아까 그 있잖아. 처음에 출발했을 때 봐봐. 진짜 완전히 네, 완전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삐리 스타일이었잖아. 삐리니! 네. 지금 완전히 진짜 대단하잖아. 펜스 좀 못지 않잖아. 네. 아. 진짜 대단하다. 요즘 차박 캠핑이 대세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네, 저 로망이에요. 로망 대세죠, 네. 차박. 네. 오, 다들 좋아하는구나. 나 몰랐어요. 오, 아우. 정성호 씨는 왜냐면 애가 너무 많으니까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차 자체가 없어. 아, 버스박. 네. 아, 버스. 네. 사실 네. 정성호 씨도 그런 로망 있잖아. 아, 애들 데리고 네. 한번 캠핑 한번 가야 되겠다. 너무 좋은데. 아, 어디다 갔지? 않지. 네. 아. 자, 이번 순위는 차박의 끝판왕을 소개합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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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맛. 2위. 셀럽들의 차박. 캠핑 한번 가려면 정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도착하면 장비 뭐 이런 거 세팅하고 참 손도 많이 가요. 맞아요. 네. 자, 이들 차로 떠나는 차박이라면 고생이 끝입니다. 어? 고품격 럭셔리 여행 라떼구에서 선정한 셀럽들의 차박. 첫 번째 차박의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이츠 바로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아하, 아, 마이 갓. 머라이어 캐리 캠핑카의 별명 너무 궁금하다. 바퀴 달린 초고층 빌딩. 아하. 바퀴 달린 빌딩 집이야. 와, 빌딩이야. 아, 어? 오야야. 와, 어? 완전히 그 진짜 대형 트레일러를 개조를 해가지고 야. 우와. 아니 진짜. 우리 집보다 큰데? 그니까. 아니 움직여요. 야, 대박이다. 와. 아, 대단하다 진짜. 네. 1층 라운지에는 65인치 TV와 스튜디오급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아. 이 라운지에 있는 소파 가격만 7,000달러. 거의 1,000만 원. 어허, 저게 안에 있는 게 캠핑카 있는 네. 총 2층으로 이루어진 이 캠핑카. 버튼 하나로 사용 공간이 두 배로 확장되는 엄청난 기능도 탑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요. 캠핑카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뭘까요? 바로 파티를 위해서 클럽으로 변신하는 조명 사운드 시스템 모두 아 이거 안 할 때는 영화관으로 쓸 수 있어요. 나 저기 살래. 나도. 우와 너무 좋네. 다 가졌구나. 내 로망. 자, 이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 이 바퀴 달린 집의 가격 180만 달러. 하나로 약 23억 7,600만 원. 오호. 생각보다 저렴한데요? 에이. 다들 말이야. 할 수 있겠네. 자, 통만 커져가지고. 근데
이게 듣다 보면 듣다 보면 10억이 별게 아니게 느껴져요 지금. 아 근데 차가 진짜 20억이면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나죠. 캠핑카가. 자, 머라이어 캐리는 매년 아이들과 여행을 다녔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캠핑카를 만드셨구나. 어떡해! 애들하고 같이. 와, 너무 좋겠다. 진짜 멋있다. 캠핑카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퀴 달린 집의 주인공은 바로 영국의 음반 프로듀서로 유명한 사이먼 베인. 아, 유명하죠, 이 사람. 독설가, 예. 과연 그의 럭셔리 캠핑카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고 오시죠. 참 힙할 것 같아. 와우, 와우. 개조를 해서 너무 잘하죠. 와. 그러면 진짜 깔끔하고 모던하게 차에. 네. 모던하게 했어. 아, 뭔가 먼지 흘리면 혼날 것 같아. 역시 심사위원답게. 네, 야, 완전. 진짜 이런 게 정말 바퀴 달린 집이네. 네. 사이먼 코엘은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캠핑카를 이용을 한대요. 와. 라운지, 주방, 메이크업 스테이션이 마련이 돼 있고요. 그중에 이 메이크업 스테이션에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능인지. 메이크업 해주나? 기계가? 나는 이 사람 항상 TV 나올 때마다 X누드 누르는 거 밖에 없어. 누르면 X 뭐. 아, 메이크업 하는데 오늘. 아니, 메이크업 공간이 뭐 누르면 나오고 뭐 이러는 거 같은데 공간 활용 때문에. 네, 뭔가 그럴 것 네. 같아요. 자, 바로. 자, 바로 이동식 의료실이 됐다. 어? 아~ 의료실? 어떻게? 자기가 스케줄이 너무 이제 지쳐서 이상이 있다 싶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TV 화면이 올라오고 15만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가 있는 보관함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야야야. 영화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우주선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넣어요. 아, 이렇게 해서 혈압제고 뭐 이제 피 같은 거 뽑아가지고 바로 이제 데이터 보내고 뭐 이러나 봐. 아. 심지어 그의 담당 주치의는 항상 24시간 대기 중이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픈 곳이 있으면 그때마다 바로 진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편한 게. 와. 아니, 야, 진짜 대단하네. 근데 저 사람들이 또 이해가 되는 게 워낙 그 미국 땅덩이가 넓은데 그 맞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 저기 트럭 가서 이런 분들 보면은 아, 이동하면서 그 정말 지치거든 그게. 힘들어. 근데 저걸 뭐 미국처럼 이렇게 넓은 데를 설마 자기가 운전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해놓고 다니는 거야. 근데 뭐 사실 정성호 씨가 더 저는 운전을 제가 하잖아요. 제가 가서 제가 깔고 비고. 저희가 차가 사람이 많이 탈 때는 장모님까지 타거든요. 와. 와. 그러다 한 명이 만약 실수라도 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하냐. 막 창문 열고 막. 야, 그러면 저기 저 12인승 타고 다녀야 되겠네. 아, 그 정도 타야 되죠. 와, 대박이다. 대단하시다. 즐거운 상상 채널 A.